아, 사진은 내가 사진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아니, 이게 요즘은 게 아니에요. 여기도 MZ세대 모르세요? MZ세대. 야, 이게 뭐야? 옛날 저희 때 스티커 사진 유행하듯이 또 이렇게. 아, 그거? 어. 야, 그럼 왜 이렇게 다 예뻐? 여기 이거. 어이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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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쓸래. 주은이 아빠니까 나도 이해. 아니에요. 그거 하시면 안 돼요. 쓰시면 안 돼요. 어떡해. 안 돼. 안 돼. 나 지금 한 이렇게. 안 돼. 안 된다고. 사진 전기가 좋을 텐데. 인사해. 좋아하시죠. 아빠 우리끼리 찍을게. 죄송해요. 언니 저희끼리 찍고 싶은데. 저희끼리. 가자. 가자. 내가 보니까 주은이가 아까 초반에는 계속 말을 좀 돌려서 했다? 근데 아빠가 못 알아들었잖아.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직설적으로 우리끼리 찍을게. 딱! 정확히! 아, 근데 좀 안 됐다. 아니, 그럼 왜 벗으세요? 아유. 이왕 한 거 셀카라도 찍으시지. 해봐라, 빨리. 해. 마지막이야. 야, 아빠 찍으면 안 되냐, 진짜. 아빠! 어쩜 봐요. 안 들려, 안 들려. 아휴. 아, 그래. 저럴 때. 막 우리도 저런 사진 있는데. 있어요. 어머, 아빠 완전 껍딱지네. 저렇게 붙어가지고 그래. 얼굴에 스티커 다 붙이고. 아빠 완전 사랑했네. 아이고, 점점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. 그전에는 아이들이 엄마, 아빠한테 집착하고 딱 붙어있다가 주은이도 사춘기가 이제 시작할 나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점점 엄마, 아빠보다는 친구가 더 좋고. 그럼.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안 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솔직히 그냥. 이게 좀 더 멀어진다면은 계속 멀어질 것 같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세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주은아 생일 축하하고 그리고 조금만 좀 천천히 크자. 사랑해. 오, 아빠의 마음이다. 어? 저기 있다. 같이 찍었다. 하나. 저 있어. 뒤에 한번 찍어줬네. 소원 풀었다. 소원 풀었어.